발매되자마자 차트 1위로 진입한 버터가 어디까지 기록을 경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까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버터가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버터는 지난 5월 21일 발매된 이후 굳건한 빌보드 차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세운 3주 연속 1위 기록을 포함하면 BTS의 핫100 1위는 모두 12회입니다. 빌보드 핫100 1위로 진입한 곡 중에서는 7주 이상 연속으로 선두를 지킨 것은 버터가 8번째입니다. 핫100 순위는 음원 다운로드 양과 스트리밍 수치,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반영해 선정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8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버터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선스의 기록에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핫100의 1위로 데뷔한 역대 54곡 가운데 7주 이상 연속으로 정상을 지킨 노래는 빌보드 사상 버터가 8번째입니다. 그룹곡으로는 16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맨의 1995년 발표된 원 스윗 데이의 이어 두 번째로 오랫동안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빌보드 역사에서 핫100 8주 연속 1위 곡들은 머라이어 캐리의 판타지 8주,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맨의 원 스윗 데이 16주, 퍼프 데디와 페이스 에반스의 I'll be missing you 11주, 엘튼 존의 캔들 인 더 윈드가 14주, 아델의 헬로우가 10주, 드레이크의 가스플랜이 10주,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8주 등입니다. 발매되자마자 차트 1위로 진입한 버터가 어디까지 기록을 경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팬덤의 알미를 등에 업고 버터의 강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버터는 음원 다운로드에서 압도적입니다. 스트리밍 횟수를 따로 짓게 하는 차트에서 순위가 31위에서 26위로 5계단 올랐습니다. 버터의 장기 흥행이 기대를 모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 7인조 보이그룹으로 데뷔했습니다. 2014년 데뷔해 국내외 신임상을 휩쓴 BTS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보이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BTS 열풍을 일으키며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일본 오리콘을 비롯해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 세계 유수의 차트 정상에 올랐고 음반 판매량과 뮤직비디오 조회수, SNS 지수 등에서도 독보적인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한 주에 빌보드 핫100 차트와 빌보드 200 차트 정상을 동시에 정복한 최초의 그룹이며 통산 빌보드 200 5차례, 핫100 3차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무대를 펼쳐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까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BTS는 전세계 스타디움 투어를 개최하며 전세계 콘서트 시장에서도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UN 연설과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13일 싱글 앨범 Too Cool for School로 데뷔하여서 그의 가장 주목받는 신인으로 급부상 하여 신인상을 휩쓸었으며 2014년 상남자가 인기를 끌어 첫 음악방송 1위 후보에도 올랐었고 처음 참여했던 락콘 무대에서도 환호를 받는 등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 단초가 됐습니다. 2015년 화양연애 시리즈 활동으로 인기가 급상승하며 첫 음악방송 1위도 하였고 2016년 정규앨범 2집 윙스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서 첫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러브 유얼셀프 시리즈부터 빌보드 핫100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최정상 아이돌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BTS는 2017년 BBMA 탑 스페셜 아티스트상 수상을 시작으로 뮤직비디오 24시간 1억 110만 조회수, 세계 최단기간 뮤직비디오 2천만 좋아요 달성, 전세계 두 번째로 빌보드 핫100 200 차트 동시 1위 데뷔, 빌보드 핫100 200 아티스트 100 동시 1위 석권, 빌보드 핫100 200 1위 통산 5주, 아티스트 100 1위 13주, 미국 3대 음악시상식 노미네이트 및 공연, 한국 가수 최초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월드투어 해당 수익 620만 달러, 한국 가수 역대 최대 규모 콘서트 개최 62회 공연 206만 관객 동원, 초동 판매량 세계 2위 337만 장, 앨범 누적 판매량 한국 1위 2200만 장 이상, 단일 앨범 총판 650만 장, 역대 최연소 대한민국 화가문화 훈장 수훈, 국내 주요 시상식에서 최초 대상 전부분 수상, 한국 가수 역대 최다 대상 수상, 가홍 디지털 주간 월간 차트 최다 1위, 통산 11주 3개월 등 국내외 수많은 기록들을 세우며 세계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그동안 K-POP이 잘 알려지지 않던 아메리카, 서유럽에서 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다이너마이트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빌보드 핫100
핫 100위를 달성하였으며 K-POP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에서 노미네이트 및 단독 무대를 하였고 2020년 11월 B와 Life Goes On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100 싱글과 200 앨범 1위를 동시에 석권하면서 빌보드 62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어 곡으로 빌보드 핫100 1위를 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포스는 지난 2019년 GDP 5.5조 원 규모를 창출한 BTS의 경제 효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경제적 가치를 추측한 것이며 또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명목 GDP 1조 6,194억 달러 약 1,924조 원의 0.2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100 1위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가져다주는 경제 효과는 최소 1조 7천억 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소위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